사람으로 치이고 구설과 시비가 치이지만 기혼자들은 와이프와 남편하고 사이에서 자식 문제로 다툼이 좀 보이니까 무심결에 던진 말 때문에 내가 그 후폭풍,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손재수와 사기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겁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의 잔나비입니다. 21살의 갑신생 잔나비 대훈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고 재수를 했던 분이 있다면 입학의 기쁨을 누리고 생각지 않았던 금전의 도움, 누군가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게 되고 상당히 좋은 운이지만 경거망동이 있어요. 원래 잔나비의 특징은 가볍게 움직이고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험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들어왔고 내가 평가가 굉장히 좋게 될 때 조금만 자중자애를 한다면 그 운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쁨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부럽네요. 자, 그리고 33살의 임신생 잔나비. 내가 운기에서 사람으로 치이고 구설과 시비가 치이지만 이것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잘 넘어갈 수는 있어. 그리고 잔병치레가 있기 때문에 건강수를 챙겨야 돼서 피부병, 그 다음이 뭐 배앓이, 감기 이런 유행하는 유행성 병에 대해서는 조금 노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부녀, 유부남들, 기혼자들은 와이프와 남편하고 사이에서 자식 문제로 다툼이 좀 보이니까 우환, 가족에 대한 우환은 조금 있으시겠습니다. 그래도 결혼의 운이나 혼인의 운, 연인 간의 이 연애 운은 활짝 열려 있으니 많은 우리 잔나비들 연애의 문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45세 경신생 잔나비. 내가 남의 똥에 주저앉는 격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걸로 증인, 참서, 관제를 탈 수 있는 운이 있고 무심결에 던진 말 때문에 내가 그 후폭풍,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상당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나가는 삼재에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라. 그 말과 더불어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기타 다른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눌러가고 이거를 밀어야지 덜썽 이거를 질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신신당부합니다. 57세의 무신생 잔나비. 자, 7수가 불면서 7, 8, 9을 넘겨야 되고 나가는 3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무엇을 투자한다고 해서 숟가락 같이 꽂으려다가 거의 개털되고 명확하게 손재수와 사기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겁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정말로 낙동강 오리가 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야. 작정하고 들이대는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니까 재산을 지켜라. 나가는 삼재에 내가 까딱했다가는 엄청난 손실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 이것이 57세의 문제점이고 가벼운 성인병과 더불어 접촉사고, 교통사고, 이건 택시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잘 해놔서 거기에서 또 개인적으로 받는 혜택은 그나마 좋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찾아 먹는 그런 센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병신생의 잔나비 69세에서 9수에 나가는 삼재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내가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외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진짜 상관없어서 엄청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9수 다가오니까 그냥 다 정리하시고, 갑진년에는 정말 조용히 몸살이고 착한 아버지상, 착한 어머니상으로 잘 포장하셔서 몸살이시라고 신신당부. 자, 81세 갑신생 잔나비는 다행히 대운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 이제 노년에 좀 효도, 자식들한테 떡곰을 좀 받아 드시고 몸잘 챙기는 것이 큰 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약간의 보너스 자식들의 용돈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나가는 삼재에 있는 잔나비띠들, 그래도 올한해 묵었던 거 해결되고 보너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잔나비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